오늘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을 많이 사갔는지 매매 고수 두 분과 함께 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주식 디자인 연구소의 박정식 대표, 선 파트너스의 조선일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앞서 윤아 캐스터께서도 뭐 정리해 주셨지만 지금 뭐 안 오르는 게 없습니다. 모든 게 다 오르는 상황인데 뭐 병막의 가격도 오르고 있고 또 맥주 가격도 오르고 있고 소주 원재료도 오르고 있습니다. 자, 조선일 대표 역시 관련주 챙겨 오셨네요. 네, 유진행 앵커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종목이죠. 이제 삼화왕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. 오늘 막 항상 요즘 특히 더 그렇죠. 한 달 두 달 사이에 아침에 급등했다 오후에 좀 빠지는데 오늘 또 삼화왕관도 그런 뭐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병막의 가격 인상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이죠. 원래 이제 1965년도에 병막을 위주로 만들기 위해서 설립된 회사입니다. 플라스틱이나 또는 그 금속 제품을 사용해서 음료에 들어가는 병을 들어가는 이제 마개를 만드는데 국내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10개국에 수출을 하는 그런 기업이죠. 이 회사가 얼마 전에 이제 2018년도 2월 달에 주류 관련해 가지고 이제 납세 그 병마개를 제조 판매를 허가를 받아서 공급업체로 지정이 돼서 내년까지 보통 5년 동안 이렇게 연장이 되는데 내년 2월 말까지 납세 병마개 제조하는 그런 사업권을 획득을 했습니다. 이 회사는 보통 4개의 종류의 병마개를 만들고 있습니다. 그런데 국내에서는 이 회사가 60% 그리고 2위 업체가 40%를 차지할 정도로 국내 거의 이제 마켓쉐어에서 1등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이게 얼마 전에 이제 발표가 났었죠. 보통이 이제 12만 박스의 단위당 한 개의 원가가 14원 50전인데, 그리고 이제 4,500개 박스 단위로는 한 개의 원가가 15원 36전인데, 얼마 전에 이 한 개당 뚜껑을 2원 5전 올리겠다라고 발표했죠. 그러면은 원래 가격 대비 한 17% 정도 평균 가격이 인상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매출과 영업이익에 대한 수혜를 받고 있고 그리고 자회사 중에는 또 화장품 용기를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. 그 회사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안정적으로 추세가 지원이 되고 지금 내수경기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이제 코로나, 포스트 코로나죠.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뭐 주류 관련해서 그리고 음료 관련해서 거기다가 화장품 관련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면 앞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. 삼화왕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품절주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 신규로 들어보시는 건 무리고요.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오랜 기간 동안 이거는 보셨던 분들은 뭐 품절주의이기 때문에 배당도 조금씩 주죠. 그래서 오랫동안 갖고 계신 분들만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 모양새인데 가지고 계신 분들만 중장기 투자하시기 바랍니다. 지금이라도 좀 매집해야 되는가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유자의 영역이다 얘기해 주셨고요.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. 박정식 전문가님 짧게 부탁드립니다. 네, 오늘은 한국 맥널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우크라이나 전쟁 우려 고조감에 따라서 국제 곡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최근 커피 가격이 좀 인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지난달부터 스타벅스를 시작으로 투썸, 커피빈 등 커피 가격을 100원에서 400원가량 인상을 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이 홈카페 판매량이 최근에 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. 마켓컬리에 따르면 인상 전 12월에 비교해서 지난 1월달 같이 판매량이 46% 정도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 한국 맥널티, 생도에서 원두커피, 가공 제품까지 이 커피에 관련된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한국 맥널티가 현재 부각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. 네, 자 한국 맥널티의 커피값 인상과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. 현재 5%대 급등하면서 6,240원 선에 종가 형성할 예정입니다.